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여성 게스트는 최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늘 명절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가 가는 길에 그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뭔 벌칙 걸리면 자꾸 나한테 음식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맛집이야? 아 그러면은 불러봅시다. 자 들어오세요. 제발 그렇게 스토커 같은 연출하지 마. 안녕하세요. 정지자님이냐고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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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야? 선물! 일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가 준 선물은 많이 의심하는 편입니다. 아주 정상적이죠? 탈모 증상 완화 샴푸. 최근에 탈색을 했길래 아예 머리 빠질까봐 내가 이거 곤양이 아 그런 게 있어? 디퓨저. 이 선물에 대해 설명 좀 해줄래? 왜 준비를 했지? 일단 이거는 살구 같아서 샀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살구 같아서 샀어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보는데 여기 위에 딱 써져 있어. 정수리 냄새. 내 정수리 냄새는? 탈모에도 열받는데 정수리 냄새라고? 그럼 탈색하면은 이제 머리 좀 빠지고 이러니까 본인이 머리가 빠지면 남의 머리채를 잡기가 힘들거든. 그런 의미에서 어? 나 지금 탈색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머리가 되게 건강한 상태거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술 먹었어? 아무튼 그 얘기 좀 해봐. 왜 배식을 먹으러 온 거야? 다이어트 실패. 5kg 빼기였는데 0.5kg 쪘어. 야 스트리머 특인가봐. 손님 계신 중에 죄송하지만 옆에는 뭐. 아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안 입어? 오늘은 그래도 즐거운 날이에요. 오늘 내가 요리를 해준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0.5kg가 쪘었습니까? 전주를 가시는데 어머니께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나는 내 음식은 못 먹을 것 같다. 엄마가 소고기 재워놨다 그랬는데 깨워버리면 오늘은 이제 설 특집이므로 설 음식을 준비를 할 거예요. 효자선 왜냐고요? 방어기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얘가 포상입니다. 그렇지 그게 문제야. 저희 업계에선 포상입니다. 근데 괴식계에서는 사디스트 해줄 수 있어. 오늘 메뉴는 떡국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떡국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그 떡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떡을 주제로 만들면은 분명 내가 정말 빡치는 드립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민하네. 화난네. 담요 줄까? 아 담요도 있습니까? 없어. 오케이. 아 이거 말고 자이님이 오준호. 자이님. 아 그거 선물 받은 거잖아. 아니 그 선물 받은 이걸로. 자이님 시간이야.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보신 눈나는 왕장의 소중한 사이이신 거죠. 저는 일단 거머리랄까? 그 거머리는 원래 이렇게 잡아 뜯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머리채를 잡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정확한 그러니까 잡을.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오늘 그러면은 너가 음식을 처음 하나 한입 먹고 표정이 변하지 않을 시에 머리채를 한번 잡아줄게. 그래서 아무튼 떡국은 제가 그거는 방법도 좀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못했고. 혹시 뭐 이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 그 이거 잘 어울렸어. 내 팬이 준 선물 뭐 하는 거야? 이거 얼굴 딱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필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만들어 드릴 건데 제가 준비한 음식의 주제는 전. 제목은 전 하고 띄어쓰고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혹시 막 괴식이 문제가 아니고 막 안에 안 익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런 경우 이제 아구이뿌의 음식. 그대에게 설렘을 주고 싶어서 왔어요. 젤리 환장하는데? 내가 그런 걸 좋아해. 젤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젤리 PTSD를 만들어주고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초콜릿 PTSD를 만들어주고 그걸 좋아해. 전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재료 손질입니다. 네. 안에 속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왕꿈투리, 마늘. 마늘과 젤리의 조합은 예로부터 되게 즐겨 먹던 조합이에요. 특히 인디언 부족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건데 아 주식으로? 네.
그중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 버섯이 있고요. 일단 버섯 혐오. 좀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약간 신맛을 조금 추가하기 위해서 아이셔. 아이셔 준비되어 있고요. 고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기. 고기가 하리보라고 해서 샀는데 곰고기가 아니고 콜라고기였어요. 안타깝죠. 고기 대신이라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재료 손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썰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면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거 좀 약간 하얀색인 게 좀 치즈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 맞아요. 그래서 보기에 되게 좋죠. 그쵸,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와빌리지 청약 조건이 뭔가. 이거 청약에 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재능 있어 보이면 됩니다. 아. 재능 있어 보이는데 저보다 잘 나가면 안 돼요. 아. 내가 갑질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안타깝네요. 저는 청약 조건에 맞지 않겠네요. 갑과 을이 너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죠. 강제 갑이 되는 게 원치 않는. 버섯 좋아하세요 평소에? 아니요, 혀보예요. 자. 아!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 마늘도 잘게 다져서. 아, 마늘 안 먹을게.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이제 메인 음식들을 조금 좀 썰어 넣도록 할게요. 꿈투리는 칼로 잘 안 들기 때문에 좀 찢어서. 좀 찢지 말고. 모모님 오시기 전에 겔포스 드셨죠? 전을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겔포스를 안 먹고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 바닥에다가 전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게 두 번째 게시기예요. 젤리들을 일단 잘게 쏩니다. 그럼 설마 하리보를 사오셨으면 지금 곰의 사지를 절단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이거 이주 문제 각이다. 그 사건 말씀이십니까? 괜찮아요. 저는 젤리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마음이 아파요 전 지금도. 아, 꿈투라 미안해. 자, 눈 감고. 아, 이건 이거는 뭐야? 버섯입니다. 마늘과. 아, 생마늘 싫어. 어, 이 콜라 젤리 하리보가 좀 빡세네. 아, 고기는 좀 질긴가 봐요. 네, 고기가 좀 질겨서. 아이셔 같은 경우는 그거 질겼어. 껌이에요, 설마 이거? 씹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 안에 껌이 들어간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할머니들이 이거를 방법을 숨기셨네. 혼자 만드시려고. 비주얼만 보면 나쁘지 않아. 그럼요. 이걸 왜 다이어트를 실패해가지고. 이걸 먹고 나면은 다이어트가 좀 돼요. 한동안 음식 생활이 좀 사라져서. 잠깐만, 이거 믹스되니까 좀 기괴한 냄새가 난다 이거. 다음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아, 진짜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보는 건가? 근데 가장 신나 보이네요. 저랑 같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신나 표정 처음 봤어요 저는. 이걸 버무리시는구나. 네. 어, 마늘 냄새. 아, 마늘 냄새 이상한 거 섞였어. 이게 무슨 냄새지 진짜?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맛있을까 봐 준비한 게 또 있어요. 뭐야? 죽순? 대나무 죽순을 향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나 지금 코가 마비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각사각한 소리가 나죠? 죽순 원래 사각사각해요. 버섯을 싫어하니까 그 맛을 가려주기 위해서 죽순을 준비한 거예요. 자, 모든 속재료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버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초콜릿이 녹아서 이제 점성이 생겨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뭉쳐도 잘 안 뭉쳐져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고 올게요. 저랑 방송을 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군요. 네. 내가 괴로우면 행복해지는 거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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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만 맡아보실래요? 아! 이건 식물 쓰레기 아니에요? 자, 잘 안 뭉쳐지네 일단. 생각보다. 개밥 아니야? 개밥? 동그랑땡을 만들려고 했는데 동그랑땡은 제가 보기엔 좀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 동그랑땡을 빙자한 전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설마 계란물인가요? 아, 예, 예. 그럼 얘를 좀 붙도록 하겠습니다. 튀기, 그러니까 밀가루는 못 묻히겠네요. 안타깝게. 아, 고기만 탈 것 같아. 아. 아, 쓸데없지만 소리는 좋은 거야. 진짜. 오코노미야끼입니다, 이거는.
아니 진짜 이거 젤리가 점점 막 먹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지금 연두색이 뭔가 액체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와우. 안 익어. 냄새가 어떠냐면요, 그 진짜 한여름 있잖아요. 엄청 찌는 한여름, 바람도 한점 불지 않는 한여름에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는데 딱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와, 999랑 902 떴어 여기.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익진 않을 것 같고 전자레인지에 대표해야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뜨거. 아! 동그랑땡이었으나 오코노미였으나 이제 수트가 된 오늘의 음식. 대단한 비주얼이네요 여러분. 일단 셰프님 제가 국물이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식을 좀 오랜만에 먹어서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몇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 제가 오랜만에 먹은가? 이게 최고인데. 자 이제 본인이 먹어야 되는 양은 최소한 꽉 찬 숟갈, 세 숟갈 이상은 먹어야 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아, 왜 음식에서 꿈 냄새가 나. 오로지 그대만을 위한 음식이에요. 음식 이름은 몸으로 지을게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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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도 돼요. 이제 보니까 뭐 더는 못 먹을 것 같고 이것은 이거는 하신양도 손절친 맛이에요. 저 죄송한데 혹시 토하신 거 아니죠? 네. 음식에서 토 맛이 나는데요? 세입까지라고 했는데. 네. 두입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이럴 치가 없다! M조차도 S로 만들어버린 음식. 오케이 그러면은 클리어 조건 한 입만 더 먹는 걸로 합시다. 아니 진짜 이게 뭐냐면 입안에 넣을 수까지 있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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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서 씹을 수까지도 있는데요. 와 진짜 삼키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죠? 모든 걸 그때 생각하면서였어요. 네, 예. 한 입만 더 먹으면 성공을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미드 쪽에 침 흘리신 것 같은데. 아니. 물이에 물 여튼 물. 기왕이 마지막 먹는 거 인스타 셀럽들 이제 뭐 광고 협찬 받듯이. 죄송한데 양심을 어디 구덩이에다 파먹으셨어요? 양심 여기 같이 묻었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와나나 셰프님이 특별히 만드신 이 음식 여러분도 드시면 하루에 5kg 감량 가능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대를 위한 음식이었으니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방송에 미친 자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우. 너무 맛있어. 어떠셨나요? 아, 아직도 입안에서 토 냄새 나는 것 같아.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지? 이게 음식이 아니야 이거는. 이건 쓰레기야. 또 모호님 성공!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요.